안녕하세요. 리원입니다. 오늘 리어왕 연극 연습하러 가고 있어요. 연습 시간이 꽤 길어가지고 한 1시에 가서 저녁 10시까지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. 빛을 보고 싶다 할 정도로 저희가 지금 거의 연습실에 박혀가지고 연습만 하고 있는데 이제 첫 공연 얼마 안 남았으니 열심히 연습해야죠. 네, 일단 조그만한 이렇게 사무실 같은 곳에서 연습했었는데 첫 순간이 진짜 긴장되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. 지금은 많이 편해졌고 또 배우분들이랑 같이 친해져가지고 재밌게 연극 연습하고 있어요. 네, 이제 거의 그래도 많이 잡혀갔어요. 이제는 좀 공연 연극 시작하면 제가 더 준비한 걸 가지고 더 놀면 될 것 같아요. 광대 대사 중에 리어왕한테 지혜로워질 때까지 늙지 말았어야지 라는 대사가 있어요. 그 대사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되게 짠한 대사입니다. 선생님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지금 바쁜 스케줄을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진 않고 이런 부분들 좀 보완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후배분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시고 너무 존경스럽습니다. 옆에서 볼 때마다. 지금은 사실 긴장되거나 그러진 않아요. 아직 잘 모르겠고 저희가 의상도 아직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공연 시작하기 한 이틀 전부터 의상을 입었고 준비를 할 텐데 그때 되면 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적응이 긴장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고 또 기대해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꼭 3시간 동안 한 편의 영화를 보듯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많이들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